유기방 가옥에서 해미읍성에 이르는 서산 아람의길의 구간에는 서산 제1경 해미읍성, 서산 제2경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종상, 서산 제4경 계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방 가옥은 1900년대 초에 지어진 가옥으로 충청남도 민속자료 제2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봄이면 가옥 주변에 노란 수선화 수만송이가 피어나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선정면은 조선 정종의 네 번째 왕자인 선성군과 세 명의 아내 신의를 봉안한 사당입니다. 조선의 왕자와 그 아내를 기리는 사당은 드문 편이라 더 가치 있는 곳입니다. 음력 7월 7일에는 이곳에서 후손들이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서산 여미리 비자나무는 1675년 이태기 제주도에 비자나무를 가져와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수령이 약 340년이나 되었다는 것이고 높이는 20m에 이릅니다. 비자나무가 중부지방 이북에서 자라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서산 여미리 석굴 입상은 고려 정기의 미륵으로 알려져 있는 3m가 넘는 불상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있어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유상목 가옥은 서산지역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양방 가옥으로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형 사랑채와 기역자형 안채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댕이 미륵불은 14세기 말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216cm의 미륵입니다. 중국 사신들이 서해를 통해 오는 길목에 세워졌다는 설과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보원사를 수원하는 비보 상승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해열의 삼종상은 국보 제84호로 백제의 미소로 불릴 만큼 아름답습니다. 중앙에 여러 입상이 있고 좌우로 보살입상, 방가사유상에 조각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마해 석굴 형식을 가집니다. 1500년 동안 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지나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 알겠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보원사지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절터로 고려시대까지 크게 번창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1000명의 승려가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넓은 공간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지금도 보원사지에는 5개의 보물을 비롯한 많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계심사는 백제만에 창건된 사찰로 계심사로 향하는 길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사찰 건물 또한 풍경과 어우러져 다양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해미읍성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조선 초 읍성 중 하나로 이순신 장군이 공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높이 5m, 둘레 1.8km로 내부가 2만 평에 이릅니다. 가을에는 역사체험 축제가 열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